그렇다면 저병은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든 거냐? 바로 이 호흡이 안 됐거나 스트로크를 세게 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. 자, 호흡은 들이마시는 들숨, 내쉬는 날숨이 있습니다. 들이마시는 거, 내쉬는 거. 수영에서는 무조건 입으로 들이마시고 코로 내뱉습니다. 다 아시죠? 자, 이게 기본이에요. 입으로 들이마시고 코로 내뱉고. 다음, 수영의 영법에서의 호흡은 언제 하냐? 얼굴이 수면 밖으로 나올 때 내뿜고 나온 다음에 들이마십니다. 자, 다시 내뿜으면서 나오고 나온 다음 마시고. 자유형 같은 경우 얼굴을 돌리기 직전에 내뱉고 나온 다음 마시고. 이때 중요한 건 폐수 산소의 30%만 써야 합니다. 무슨 얘기냐? 우리의 폐 용량이 100%라고 치면 30%만 빼고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. 30% 내뱉고 30% 마시고. 이렇게 30%만 빼고 마시는데 나머지 70%는 계속 폐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. 이 70%는 빼면 안 돼요. 우리가 속도를 좀 내서 몸이 보다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한다? 그땐 50% 빼고 50% 마시고. 레이스 막판 죽을 만큼 힘들 때 거의 100% 가까이 빼고 100% 가까이 마신다면 이렇게 되겠죠. 자, 정리. 힘 안 들게 천천히 가는 수영이라면 30%만 빼고 그 30%만 다시 들여 마신다. 이것이 수영의 편안한 호흡이다. 여기까지는 기초반이 아니라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. 맞죠? 그렇다면 저병은 도대체 왜 이렇게 힘든 거냐? 바로 이 호흡이 안 됐거나 스트로크를 세게 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. 일단 스트로크. 자유형에서 스트로크를 강하게 하면 힘이 듭니다. 힘이 되니까 호흡을 더 필요로 하고 숨이 차고, 반대로 스트로크를 살살 하면 숨이 안 차고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. 세워라 내워라. 그쵸, 편안하죠. 저병도 마찬가지. 스트로크를 살살 하면 보다 숨이 안 차고 보다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. 근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아. 저병을 아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. 저병 안 힘들게 하는 방법 첫 번째, 스트로크를 약하게 해야 됩니다. 여러분들 저병 스트로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? 자, 이렇게 해서 들어갔어.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? 있는 힘껏 세상 세게 땡기지 않나요? 아주 그냥 이렇게 이러니까 힘들지. 살살 하셔야 됩니다. 살살 하세요. 자유형 할 때 살살 하잖아요. 살살 해도 충분히 얼굴 올라옵니다. 사실 양팔이 없어도 얼굴 올라와서 숨 쉴 수 있어요. 자유형 할 때처럼 저병 스트로크도 천천히 하셔야 합니다. 이 저병 스트로크는 다음에 더 깊게 다루고, 저병 안 힘들게 하는 방법 두 번째, 여러분들 저병 할 때 호흡 어떻게 하시나요? 자, 들어갔어. 들어갔다 나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? 이미 끝났습니다. 이미 망가졌어. 여러분들 호흡 이렇게 하시는 분들 엄청 많습니다. 망가진 호흡은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. 자,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때 아니에요. 이건 호흡을 30% 마신 게 아니죠. 거의 80을 마신 거예요. 우리는 자유형처럼 저병을 안 힘들게 해야 되는데, 그러면 자유형처럼 호흡해야 된다 이거예요. 아까 자유형 어떻게 했습니까? 30%만 호흡했잖아요. 조금만 마시고 조금만 내뱉고. 저병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. 조금만 마시고 조금만 내뱉고. 조금만 마시고 조금만 내뱉고. 조금만 마시고 조금만 내뱉고. 근데 여러분들의 저병에서 이 30%만 사용하는 호흡, 즉 조금만 마시고 조금만 내뱉고 하는 호흡이 잘 안 될 겁니다. 아마 들어가서 나올 때 분명히 이렇게 하실 거예요. 그래서 우린 강제적으로 호흡량을 줄일 겁니다. 어떻게? 입모양으로. 저병할 때 입을 이렇게 크게 벌리면 많이 마실 확률이 큽니다. 그래서 저병할 때 입을 크게 벌리지 말고 해보는 겁니다. 적게 마시는 거에 분명히 도움 될 겁니다. 자, 입을 이 정도만, 들어갔다가 나와서 이 정도만. 이렇게 벌리지 말라는 거예요. 하다 보면 숨이 차니까 입을 점점 크게 벌리게 될 텐데, 그 전에는 입을 적게 벌려서 우리가 편안한 호흡을 가져가야 된다는 겁니다. 이렇게 편안하게. 이거는 사실 저병뿐만 아니에요. 자유형 하시는 분들에게도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. 호흡을 크게 하는 게 아니면 입을 크게 벌리지 말라고. 그래서 자유형 할 때도 이렇게 입을 조금만. 자, 그래서 오늘 결론. 첫째, 저병 스트로크도 자유형 스트로크처럼 천천히 해야 한다. 둘째, 저병 호흡도 자유형 호흡처럼 조금만 마시고 조금만 내뱉어야 한다.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저병할 때 입을 조금만 벌려라. 저병할 때 입 조금만 벌리는 건 오늘 당장 가서 해보세요. 근데 이 입 모양을 했을 때 호흡이 너무 불편하다. 이건 평소에 호흡을 많이 마시기 때문입니다. 조금만 마시면 불편할 리가 없기에 내 호흡을 고치는데 좀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. 30만 마시고 30만 내뱉고. 30만 마시고 30만 내뱉고. 30만 마시고 30만 내뱉고. 천천히 가는 거라면 이렇게 30%만 자꾸 쓰려고 하셔야 됩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30만 마시고 30만 내뱉고. 30만 내뱉고 30만 마시고. 아니가. 30만 내뱉고. 30만 마시고 30만 내뱉고. 30만 내뱉고. 30만 내뱉고.